생선이 아주 적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잡기가 힘든 경우 쉽게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얇고 약한 거는 이 가위를 이용해서 일단 지느러미를 떼어내죠. 물론 제가 이게 내장은 미리 빼놨어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보면 검은 줄이 있거든요. 이 줄을 따라서 굴곡이 양쪽에 이 줄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 뭐냐면 뼈예요. 생선도 뼈를 이용하면 모두 다 쉽게 제거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뼈를 따서 칼집을 한번 넣어줘야죠. 그 다음에 집에서 그 회칼이 없어도 이런 일반 칼 가지고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생선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못 잡는데 그게 아니고 칼 끝으로 살살 이렇게 일반 칼 갖고 충분히 된다. 칼 끝으로 이렇게 살살 누줍니다. 자, 이번에는 요 뼈가 이제 중앙에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그 뼈 따로 또 감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전문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생선살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뒤집어서 또 마찬가지. 이 가운데 뼈가 있는데 거기에다 칼집을 넣어주시고 팔 끝으로 살살 이렇게 뼈만 쫓아만 다니면 돼. 어려울 게 없어. 특히 이 여는 살, 생선이 작을 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건 이제 매운탕에 끓이거나 생선 스톡을 끓일 때 쓰시는 거고요. 이제 대부분들이 또 어려워하는 것이 이제 이 생선 껍질을 벗겨내는 거거든요. 이 끝투머리를 잡고 슬슬 칼로 밀어줘. 그럼 이렇게 껍질이 잡히거든? 칼을 약 한 25도? 눕혀가지고 슬슬 밀고 땡기고 칼은 밀고 이렇게 해서 매끈하게 나와요. 다시 해볼게. 다시 끝을 살살 칼로 밀어준 다음에 껍질이 잡히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잡고 땡기고 칼은 밀어준다. 다시 반복 작업이지 뭐. 이걸 너무 들어보면 끊어지겠죠. 껍질이 살짝 옆으로.